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지금 가경주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경주항에서 이제 5월달 되면은 진짜 시즌, 제대로 시작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희 하늘의 2호 배 바닥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냐? 따개비가 붙어 있습니다. 따개비! 저 팔에 따개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데, 우리 이 새롭게 같이 함께 우리 하늘의 펜션에서 일하게 된 우리 선장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장님, 프로필 한번 읊어주시죠. 아, 하늘의 2호를 몰게 된, 네, 선장 송성민입니다. 네. 하늘의 2호는 잠깐 모는 거고요. 선장님은 이제 977, 하늘의 3호를 모시는 거죠. 아, 네, 하늘의 3호를 몰게 될 송성민입니다. 네, 그 오천항에서 우리 선장님이 경력이 또 화려하시죠? 한 7년? 7년 차? 6년입니다. 아, 이제 6년 차. 네. 이 베테랑 선장님이시기 때문에 올해 우리 하늘의 펜션의 조과를 책임지실 우리 선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따개비를 뗄 텐데, 오늘 만조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지금 보이시죠? 각구멍 대놓은 거. 여기다 하나 대놨고 저 뒤에도 대놨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뜨겠죠. 뜬 상태에서 여기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가지고 보시면은 최대 이제 따개비를 떼려면 한 250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어도 시동, 이게 15마력이거든요. 15마력의 휘발유 엔진입니다. 요걸 가지고선 이 고압 세척 건을 가지고 따개비를 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사가지고 처음 써보는 거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물 1000리터 받았습니다. 물 1000리터. 1000리터면 충분할 거예요. 자, 이제 물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얼른 저기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옆에다가 제가 그 스티로폼을 더 갖다 댈 겁니다. 제가 바지장화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갖다 올게요. 아,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시동 걸어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동 온, 스타트. 자, 따개비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고압 세척기의 위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50마력에 그 중간에 저거 세는 거 보여요, 선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제 하자네. 와, 세다, 세. 와, 따개비, 와, 다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여태까지 이놈의 따개비 때문에 정말 배가 안 나가서 정말 너무 연비도 안 나오고 속도도 안 나오고 속이 터져 죽을 뻔했는데, 아, 다 나가다 빠집니다. 어마어마한 따개비. 와, 세척기의 위력 어마어마합니다. 선장님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아, 우리 선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장님, 와, 진짜 우리 선장님 진짜 눈피 눈물 납니다. 서울에 있지 왜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개고생을 합니까? 아, 고생 많으시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 아직도 이 옆에가 따개비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이런 게 다 따개비입니다.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걸리면서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고무 하나를 이렇게 해서 엔진이 바닥에 안 닿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하늘의 펜션에서 광어 다운샷 출조를 나갑니다. 저희 쓰리고 패키지 계속 하고 있고 예약 문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1호점, 2호점까지 이제 냈어요. 2호점은 저희 하늘의 펜션에서 약 차로는 1분, 걸어서는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고 객실은 6개예요. 그쪽도 2호점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 중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 977도 옵니다. 그래서 977과 지금 닦고 있는 이 배, 그리고 하늘의 1호까지 배가 이제 총 3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쭈꾸미 낚시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쭈꾸미 낚시도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1인당 10만원씩 해서 낚시, 쭈꾸미 시즌에 5시간 할 거예요. 5시간, 그리고 식사, 그리고 바베큐 삼겹살 200g에다가 밥 반찬 찌개 이렇게 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간단한 해장 라면 조식까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종일배랑 그리고 반나절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로 다 타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낚시시간이 기존에 종일배 타시는 것보다 낚시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10시간 낚시를 하시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선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뗐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뭐예요? 애기 주셨네. 애기인데 요질이다. 바늘도 살아있어. 뭐요? 바늘도 새고네. 응, 바늘도 살아있어. 이야, 요줄이 주셨어. 8,000원 득템. 8,000원. 야, 선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올해 쭈꾸미 시즌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죠? 열심히 해갖고, 다들 손맛 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값 가능하시죠? 백값이요? 네, 백값. 종일 빼는 백값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늘에 화이팅! 화이팅! 야,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야, 이거 나무티브인데? 중독성이 있다니까, 이분.